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 만약에 나시고 번요일날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사람이라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하나니 항상 기쁘고 보니 내겐 내 영혼 다시 팔에 안기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족들, 함께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눈뜨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원합니다. 어려운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주시는 은혜 속에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금구하고 또 그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의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기사를 눈으로 보았느냐. 그러나 대단한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곡식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온 겁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이었어요.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유리 광야하면서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시나이 반도에서 계속 맹맹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40년을 걸어왔는데 모압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 동편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모세가 12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예, 처지가 된 것이죠. 또 하나님 부르실 때도 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시내산에 언약이 있다고 하면 모압 땅에서 언약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 그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모세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느끼고 보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대로 각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가봇이죠. 이가봇. 예?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운 건 뭐냐면 일상생활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렇게 뭐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번창하고 물론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천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녀들 안 낳겠어요? 다 낳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그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들에게 복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중요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언약, 그러니까 그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률이죠, 법률. 율법이죠. 613가지의 율법.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뭐 지켜 행하라라고. 그걸 따르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613가지를 갖다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라 하지 말라. 사람은 참 묘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더 많이 해요. 그걸 숨기잖아요.
하는 거는 또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을 또 뭐예요? 안 하고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한 것처럼 꾸며대는 거예요. 그 모르나요? 다 탈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거리면서 말은 잘하죠. 하라 그래. 자기는 안 해.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화려하죠?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강학 설교 말은 잘해. 그런데 자기는 안 해.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 하라. 이 두 가지 단순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해요. 근데 말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전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은 잘하죠. 자기가 배웠고 다 뭐 성경을 읽었고 하는 그런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학습으로 된 것이지 그거는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번에 조현아 사건 보세요. 보셨어요?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그 학습으로 된 거예요. 어머니로 물려받은 그 학습으로 된 것을 그대로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 대기업의 그 자녀들이 어떨 것이다 생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안 해요. 안 하죠. 좀 빗대서 얘기한 건 죄송스럽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은 잘하죠. 너는 안 해. 근데 그거 안 했던 것을 갖다가 드러낸다고 하면 교인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자꾸 뭐 터치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무리 환대이션을 바르고 막 다 해보세요. 얼굴 씻고 나면 어떤 줄 알아요? 가짜로 얼굴을 만들면 만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탤런트들 막 얼굴을 고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보면은 야 저건 막이지. 얼마나 뭘 막 보톡스를 바르고 뭘 했는지 말이요. 가짜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걸 어떻게 꾸며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흉측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압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곧 들어가는 거예요. 곧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뭐예요? 이것을 확인해 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나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24장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했던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세요. 안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왜 어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벌이라고 형벌 무서운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책임. 그래서 모세도 역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이경에 그 이 모압에서의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했을 거예요. 모세는 사실 참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근데 그도 실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라. 언약의 말씀.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100% 이행할 수는 없는데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100% 내가 그대로 그냥 따르겠다. 힘든 겁니다. 왜? 인간이니까. 범죄, 죄악을 물려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아담의 근성, 하와의 근성이 그대로 물려 전가됐다면 전가됐어. 그러니까 뭐 보암죽하고 범죄하고 탐스러워 같기도 한지라.
그런 것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배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려오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께서 친히 뭐예요? 임재하시는 관계, 이것이 임마누엘. 선택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사역, 그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도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이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마지막 코스,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생활 속에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사유하는 은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그 영으로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라.